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다시 아합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가뭄을 선언한 지 3년이 지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면 일방 백성들이 거주한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굶어서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가뭄을 극복하지 못한 무능한 거짓 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각한 기근 중에도 시돈의 사르밧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산 엘리야와 가부의 가족의 삶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아합과 엘리야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그는 아합궁의 왕궁 맡은 관료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할 때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절에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것은 앞서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은 것, 사르밧 가부의 집에 숨어 지내며 양식을 공급받은 것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들에게 까마귀나 사르밧 가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키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압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오바다에게 물을 찾으러 나서자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는데 압이 물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신 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에게 마신 물을 주어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물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백성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재산과 가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압과 오바다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 압이 가고 다른 한쪽으로 오바다가 물을 찾으러 가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압과 흩어져 길을 가던 중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난 오바다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말 엘리야인지 확인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엘리야는 사실을 알리면서 오바다의 주인 아합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항의합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딜레마를 느낀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드디어 찾았다고 해서 아합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사이 혹시 엘리야가 마음을 바뀌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자기는 왕을 능멸한 죄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다의 말을 통해 그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그동안 엘리야를 숨긴다거나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죽였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가 피신하고 그동안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그래서 오바다는 정작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느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할 때 두려워서 전혀 나타나지 않더니 왜 이제 나타나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드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해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해왔는지 말하면서 제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어쩌면 오바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무서움을 보고 겪었기에 엘리야의 말에 대한 신뢰보다 아합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실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홀로 나타난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에 행한 기적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한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물어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을 듣지 못했고 여호와의 힘과 기적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여호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징벌이지만 오바다를 포함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바알을 못 이기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다의 말에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아합 앞에 나설 것이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여호와께 만군, 즉 군대, 용사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오바다에게 여호와는 군대 같은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오바다처럼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막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조차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오바다의 고생을 기약해 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에 주리고 목말랐던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도 오바다를 비롯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과 고통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갔던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 제일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여기저기에 정치, 종교적 상황 때문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자신이 속한 일터와 조직 문화로 때로는 타 종교 문화권이 있기에 함부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과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